안녕하세요.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1순위가 건강일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라는 우리나라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켜 건강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근처 작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노신사께서 저에게 하신 말입니다. 사람들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는데 자신의 한계보다 더 넘치도록 등산을 하여 결국에는 노년도 못되어 관절에 무리가 와서 잘 걷지도 못하고 산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한계점을 알기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신만의 거리를 책정하고 등산을 했기에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산에 이렇게 올 수 있다며 무엇이든지 무리를 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하지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그동안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국 건강을 되찾기 위해 치료를 위해 병원과 약국에 갖다 바치지만 한번 잃은 건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면서 건강도 잃고 돈도 다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성공한 천억대 CEO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많은 대학생과 기자들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은 그가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천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일은 건강과 가족입니다. 만약에 일을 지우면 천억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과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한 이유는 바로 저도 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 얻은 질병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료받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강은 몸이 냉하고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사계절을 잠잘 때마다 목도리를 감싸고 자야 그나마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받기 전에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지나가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 안에서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의 일인데요. 한여름인데 몸이 냉해서 내 입에서 추워라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핀잔을 주기에 그 말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서 잠자리에 누워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제 몸의 냉기를 치료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인천에 살고 학교는 충남 제천에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흑음솥집이 있는데 전도하러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사장님이 일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니 저도 따라다니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제 눈에 들통들이 있는데 깨끗이 씻어주고 싶어서 사장님 제가 들통 씻어드릴게요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기에 걱정 마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여자는 어디를 가든지 일이 있으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배웠기에 저도 사장님 일이 내 일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장님도 조금은 편하시잖아요? 했더니 더 이상 아무 말로 하지 않기에 저는 둘통의 바닥에 덕지덕지 눌러붙은 수검둥이까지 깨끗하게 7, 8개를 씻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사장님이 힘들죠? 내가 미안해서 그러니 그만하세요 하시기에 저는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힘들지 않아요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깨끗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기쁘니 저도 기쁘네요 하고 시계를 보니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장례삼 애기스 한 박스를 주시면서 몸에 좋을 거라고 먹어보라고 하여 저녁에 한 봉지를 먹고 잤는데 신기한 것은 그날부터 제 몸에 냉기가 사라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지금은 한겨울인데도 추위를 타지 않고 시원한 공기가 제 살결을 스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몸이 따뜻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침이 나서 목도리를 두르면서 주님, 밤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자는 것도 별로네요. 목도 치료해 주세요 하고 잠을 잤습니다. 장례삼을 먹은 지 2주 정도 지났고 저는 학교에 가면 흑염소집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손님이 두 분이나 계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바깥 공기와 안의 공기의 차이로 창문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홍건이 고여 있기에 닦아야겠다고 하고 일어나서 마포를 가지고 와서 바닥을 닦았더니 손님 중 한 사람이 이제 되었으니 앉으라고 하시기에 내 생각에는 더 깨끗이 하고 싶었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앉았더니 그 손님이 하시는 말이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도 좋게 받아들여서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저는 바닥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걸을 때마다 끈적거려서 저는 사장님께 바닥을 닦아야겠어요 하고 마표를 가지고 와서 가게를 깨끗이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님에게 전도를 하고 사장님께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되어 가보아야겠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또다시 가게를 둘러보시더니 이제는 도라지 액기스 한 박스를 주시면서 목에 좋을 것이라고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목이 안 좋아서 잘 때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잤는데 사장님 덕분에 좋아지겠네요 했더니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 자라고 하시기에 그날 밤에 저는 도라지 액기스를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 잤는데 목도리를 하지 않아도 기침도 나지 않고 잘 잤습니다. 저는 사계절 몸이 냉해서 춥다는 말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기침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이젠 다 치료가 되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하여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어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만사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싶으신 분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도 주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인을 만나보세요. 일어나십시오. 사랑의 주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